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민주입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너무 더운데 이렇게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또좀 흥미롭고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속박물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게 뭐냐면요. 세계가 입덕한 K패션 한복입니다. 네, 요즘에 뭐 한복뿐만 아니라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는 뭐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 한복은 언제부터 이렇게 세계인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가? 지금 2000년, 2020년 이후 아니면 뭐 하여튼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롭게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조선 후기, 조선 말, 개항기 때부터도 우리 복식에 대해서 열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풍물지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한국 복식, 한복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과연 누구냐 하면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여행가, 학자, 내지는 화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엘리트였고, 그 다음에 이런 색채라든가 미학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글을 남길 때 한복에 대해서 항상 썼고, 그때의 한복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복식의 어떤 점에서 그렇게 덕후가 되었는지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계가 입덕한 K패션 한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시죠. 자, K패션 누가 언제부터 환호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에 와서 21세기에 와서 한국 복식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환호하느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럼 그게 언제부터 그럼 그렇게 됐느냐라고 한다면은 그 이전에도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은 누구나 아, 한복이 너무 예뻐, 아름다워, 나도 저거 하나쯤 우리나라에 돌아갈 때, 귀국할 때 가져가고 싶어, 뭐 이런 기록들을 써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대중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한국 복식에 대해서 이렇게 전 세계가 열광하기 시작한 것은 그래도 드라마의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사극을 배경으로 역사적인 사건 내지는 역사적인 인물을 배경으로 해서 한 드라마들이 좀 인기를 끌고, 이런 드라마들이 한국에서만 방영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방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옷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아, 예쁘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아, 저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언어도 좀 배워야겠고, 저 사람들이 입고 나온 옷도 좀 입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한국 복식에 대해서도 열광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대장군 같은 경우에는 다 보셨잖아요. 지금 이제 뭐, 저보다 좀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있고, 조금 어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다 보셨죠, 대장금? 네, 대장금 봤을 때 정말 도로에 차가 없다.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극이 인기를 끌면은 그런 정도로 아주 전 국민이 그 사극에 몰입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는데, 일본에서는 어땠느냐? 그러면 일본의 국영방송 아닙니까? NHK가 방송 시청률이 16%가 나왔어요. 요즘에도 보세요. 요즘에도 뭐 OTT, 넷플릭스 이런 데 통해서 뭐 드라마 나오면은 10% 나오면은 거의 뭐 대대박이 난 것처럼 굉장히 선전을 하잖아요. 광고하고. 그런데 이 당시에 일본에서만 16%의 시청률을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일본에서도 대장금의 인기가 얼마나 강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일본만 그랬느냐? 그건 아니죠. 중화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난위성의 TV 방송에서 보면은 공식적인 시청자 수가 몇 명이냐면은 1억 7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중국의 인구가 요즘에 몇 억이에요? 10한 2, 3억 되나요? 네, 그 정도라고 친다면 벌써 1억 7천만이면 어떻게 됩니까? 10% 이상이 대장금을 받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란의 국영방송 IRIB에서도 이 대장금의 인기는 대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루마니아 TVR이라고 하는 공영방송에서도 굉장히 대장금의 인기가 높았고, 그 여파를 이어서 이산, 다 아시죠? 정조를 배경으로 한 이산이 4.4%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이산이라고 하는 것도 역사 드라마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옷들도 전부 다
한복입니다.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장금이라든가 뭐 이산 또 그 이전에 뭐 용의 눈물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드라마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리고 그 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뭐냐라고 하면서 한복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외에도 뭐 짐바브웨, 튀르키예, 뭐 몽골 이런 우즈베키스탄 이런 뭐 중앙아시아 이런 쪽에서도 있지만 스리랑카에서도 99%의 시청률을 가져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대한민국의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한눈에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끊겼냐? 그럼 그게 아니죠. 뭐 최근에 2019년에도 보면은 킹덤이라고 하는 것이 K-좀비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 킹덤이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K1, K2를 보통 이제 한꺼번에 쭉 몰아서 보는 거 순삭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제 뭐 하룻밤을 새가면서 이제 순삭을 했는데요.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출된 이 킹덤이 190여 개국 1억 6,700만 명이 가입한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 플랫폼을 통해서 방영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드라마라고 하는 것, 내지는 우리나라의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널리 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 이런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조차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복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방영되는 한국의 복식 문화에 대해서는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뭐 보통 그냥 우리가 그냥 아름답다라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거 참 예쁘더라 멋지던데 그 사람들이 입었으니까 그 드라마에서 입었으니까 예쁘다 멋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킹덤에서 썼던 갓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상점을 통해서 이 갓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뭐 거기 한 $150 정도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비용으로 팔렸다는 것만 봐서도 이것이 그냥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한복 입고 사진 찍기, 인스타에 올리기 이런 것들이 또 각광을 받고 그러면서 한복을 좀 더 알고 싶어하고 하는 것들이 요즘의 문화적인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옷은 대체적으로 언제냐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방출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드라마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요 5세기 이전, 그 다음에 5세기 이후, 그 다음에 가상의 조선, 고려, 고려말 조선초, 조선 이렇게 해서 쭉 제가 검색을 해보고 이거를 좀 기준을 나눠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시대적으로 조선이 많은가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 보는 것처럼 조선이 월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선이라고 하는 시대의 복식에 대해서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열광이 물론 플러스 요인도 있습니다. 세계인에게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우수하다 보니까 주변 국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그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위협 이런 것들을 느꼈는지 자꾸 이제 한복이 자기네 나라 옷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푸라고 하는 논쟁, 이것도 바로 우리나라 한복이 이렇게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시기 질투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럴 수 있죠.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게 뭐 옛날부터 있었던 속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그런 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한복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때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도 우리 거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보통 예전에도 보면은 조선시대의 그런 뭐 문인들도 보면은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남겼어요. 문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늘 입는 옷에 대한 얘기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 한 집안 안에서 할머니에서 어머니에서 딸 이렇게 전수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매일 하던 일이다 보니까 그게 뭐 중한디 이런 거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게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늘 하던 거고 매일 하던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것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복은 그렇게 몇 면이 이어져 내려왔죠. 그런데 그것이 예전에 뭐 삼국시대 내지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옷을 그러면 지금까지 그대로 입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한복 입고 계신 분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안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한복을 사람은 빨리빨리 많이 입어야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것도 다 패션이에요. 시대적 조류를 외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는 그 시대에는 A라는 옷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그 옷이 이제 지겨워. 실증이 나요. 그러면은 그 옷에서 조금 바뀌어서 B라는 옷으로 바뀝니다. 이게 패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고풍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복고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입었던 옷을 다시 입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전에 입었던 옷을 다시 입을 때 옛날 옷을 그대로 입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옷을 입되 지금에 맞게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레트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우리나라 옷이지만 그 옷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고 지금에 이르러서 변형되고 그러면서 우리 옷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의 원조 논쟁 이거는 참 어처구니 없는 억측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뭐 좀 약간의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 K패션 이거 언제부터 기록에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그 이전에도 물론 기록에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좀 회자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추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가 보통 이제 고려양 해서 몽골에 고려의 풍속이 들어가 있는 거 고려양 그 다음에 몽고의 풍습이 우리나라 온 거 몽고풍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주변 국가와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은 자연히 그 나라의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가 지금 미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이 전부 다 서양화 돼버렸어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변화고 당연한 거다. 패션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고려 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복식인데 이것이 몽골에 가서 유행을 할 수도 있고요. 몽고의 복식 또는 몽고의 풍습이 우리나라 와서 유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래서 원나라 말기 관인인 장광필 시집을 보면은 거기 궁중사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궁중의 의복이 고려 양식을 새롭게 숭상하니 방령의 허리까지 오는 반비라네. 밤마다 궁정에서 앞다투어 구경하니 일찍이 이 옷을 입고 어전에 왔기 때문이라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 좀 읽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방령은 뭐냐 반비는 뭐냐 이런 옷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바로 옆에 그림이 있는 거죠. 방령이라고 하면 명이라고 하는 목명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혹시 두루마기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루마기 아니면은 그냥 뭐 서양 의복의 자켓 이런 거 보면은 교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겹쳐 입죠. 그렇죠? 그러면서 목둘레선이 직선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거를 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걸 보면은 문무백관들이 입는 옷 중에 전부 다 목둘레가 이렇게 둥근 거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둥글 단자를 써서 단령 또는 구불 곡자를 써서 공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방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방자가 사방방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의 깃이 네모난 거 이거를 방령이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가 네모나게 되어 있고요. 좀 사진이 그렇게 이게 유물이다 보니까 출토 유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명하지 않지만 이것은 지금 방령이고요. 그 다음에 방령의 옷길이가 어디까지 오냐면은 허리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매가 반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비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고려의 옷인데 이것이 가가지고서는 유행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중국 기록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늘 교류하고 또 습합되고 또 변형되고 그리고 자기 나라 화되면서 발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황후 아시죠? 네, 기황후 또한 고려의 미인을 여러 데려다 놓고서 대신들 가운데 권력 있는 자가 있으면 곧 그 여자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경사, 중국의 수도죠. 경사의 현달한 관료와 높은 사람들은 반드시 고려 여성을 얻은 후에라야 명문가라고 하였습니다. 고려의 미인들은 사람을 잘 모셔서 오는 족족 총회를 독차지하였습니다.
지정 연간, 그러니까 1341년부터 1368년이니까는 14세기 중반이죠. 아직 조선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래로 궁중의 급사와 사령 태반이 고려 여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온 나라 전체가 궁중의 궁중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거의 다가 고려 여자들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고려 여자들이 어느 나라 옷 입고 있었겠습니까? 고려 옷 입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유로 사방에 의복, 신발, 모자, 기물이 모두 고려 양식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한때 유행했던 이 관계가 어찌 우연이겠는가? 우연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필연인데 어떻게 해서 필연이냐? 그런 여성이 황후가 원나라에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궁중에 있는 여인들이 전부 궁중의 옷을 입다 보니까 고려의 옷을 입다 보니까 거기가 전부 다 고려 풍습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그런 교류가 있으면 반드시 그 나라의 복식이 유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고려에서 끝나느냐? 그건 아니죠. 조선에 되면은 이제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이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기록이다라고 하면은 또 거기에는 이제 작가의 생각이 들어 있고 어떤 작가의 인식이 들어 있어서 어떤 오류가 거기에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중국 기록을 가지고 왔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에서 우리나라 옷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고 싶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유경의 수건 잡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미고는 조선에서 시작되어 경사로 유입되었다. 경사 사람들이 사서 입었으나 아직 이를 직주할 줄 아는 이가 없었다. 처음에는 부유한 상인과 귀공자, 기생들만 입었는데 이후 무신들도 많이 입었으며 경사에서 이를 직주하여 파는 사람도 생겨났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입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상품이 되고요. 그러면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당연히 그걸 만들었겠죠.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입고 그것이 하나의 유행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귀천을 막론하고 있었으며 성화 말년, 15세기 후반이죠. 그러니까는 조선입니다. 이때는 성화 말년에 이르러서는 조정 관료들도 입었다고 합니다. 대개 하체가 허황되게 사치스러운 것으로 아름다움을 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지만은 여기서 보시면은 양옆이 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치마가 허황되게 퍼져 있는데 사치스러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했느냐? 아름답다. 나도 저거 한번 입어보고 싶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경이 수건 잡기에 기록해 놓은 기록을 통해서 마미군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에서 나왔고 조선에서 다시 또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명나라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속치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명나라 때의 문인입니다. 왕기라고 하는 사람의 우포 잡기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발군이라고 합니다. 마미군을. 그래서 발군의 제도는 마미로 만들며, 마미가 말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총이 빳빳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에다 넣으면은 겉에 입은 치마가 뽕하고 퍼져나와서 좀 여기 허리에서부터 좀 이렇게 퍼프 같은 느낌을 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미로 만들며 속옷 안에 묶는다. 패치코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치마 하나, 이 마미군 하나, 또 마른 사람은 둘 또는 셋을 입어서 겉옷이 펼쳐지는 게 마치 우산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이 발군이고 이 발군이 마미군이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있었던 마미군이 오히려 중국 경사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중국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 마미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록은 없느냐? 지복유설에 보면은요, 여기에서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옷은 곧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준군이라고 합니다. 아주 빼어난 치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말맞자가 있는 걸로 봐서 이것도 마미로 만든 것이라고 하고요. 조정조에서는 다투어 이것을 숭상해서 입었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어졌으니 역시 한때에 좋아하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유행이었다. 그래서 조선에서도 유행했고 이것이 명나라에 가서는 더 유행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나라 사람도 써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조선 후기에 개항기가 되면은
개항기에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한국의 복식,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해놨는데, 이런 거에서 대표적인 거를 예를 들자면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확실히 잘생긴 종족이며 체격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뭐 조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커? 뭘 체격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중국, 일본을 거쳐서 조선에 왔는데 자기가 볼 만큼 봤다 이거예요.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을 봤는데 조선에 오니까 확실히 조선 사람들이 잘생겼고 체격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동조하십니까? 아, 동조하세요? 그냥 좋다고 얘기하니까 동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체격이 좋고 멋지다라고 이야기했는지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공조하신다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너스의 아름다움도 따라가지 못할 치마저고리. 이 사람이 세비지 랜도어라는 사람인데요. 영국의 뭐 여행가이고 교육자이고 뭐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쓴 사람인데요, 세비지 랜도어가요. 이 사람이 자기가 아름답다고 하는 거에 최고는 누굽니까? 비너스잖아요. 비너스의 아름다움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치마저고리가 아름답다라는 기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한국이 너무 좋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영국의 화가입니다. 엘리자베스 키스라고 하는 여자가 한국의 여러 가지 풍습을 많이 사진으로, 아니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본인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조선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그려놓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모자가 참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요. 자, 그럼 이런 K패션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K패션이라는 거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머리는 머리대로. 머리, 어떻게 머리에다가 뭘 장식했느냐, 머리를 어떻게 틀어 올렸느냐, 뭘 꽂았느냐, 뭘 썼느냐라고 하는 걸로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특히 여인들의 피부, 이런 것도 K패션의 하나입니다. 요즘에 K뷰티가 뜨고 있는 거 아시죠? 좀 몇 년 됐어요. K뷰티가 뜨기 시작한 게. 그래서 한 3-4년 전만 해도, 3-4년, 4-5년 전부터 K뷰티가 굉장히 떴습니다. 그리고 그 K뷰티라고 하는 것도 다른 색조 화장 이런 것보다도 피부, 기초 화장이 떴어요. 그래서 조선 여인들의 피부에 대해서는 개항기 때 한국에 왔던 사람들이 모두 다 감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의복류에서도 보면은요, 색깔에서도 한국 복식에 대해서 칭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세모시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옷을 입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그 다음에 치장류, 뭐 어느 한 가지 빼놓을 거 없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국의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그럼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었어? 라고 하고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록들을 남긴 사람들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걸 쓴 사람 세비지 랜도어. 비너스의 아름다움을 볼 만큼 봤지만 조선 여인의 치마저고리를 따라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한 세비지 랜도어는 영국 화가이고 여행자이고 뭐 교육자이고 막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시벌 로웰이라고 하는 사람도 미국 천문학자이면서 작가이고 사업가이고, 모리스 구랑이라고 하는 사람도 프랑스 동양학자, 외교관, 이사벨라 버드비샵이라고 하는 사람도 영국의 여행가, 지리학자, 작가. 그러니까는 다 대체적으로 엘리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고 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기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신력 있다, 믿을만하다. 이렇다면은 여기에서 물론 제가 개항기 때 외국인들이 해 놓은 기록들을 보고 뭐 논문을 몇 편 썼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거에 대한 아름다움을 밝혀낸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밝혀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복식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밝혀내면서 좀 균형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개항기 복식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어떤 거에 대해서 열광했는가라고 한다면은요. 우리나라의 기본 복식은 치마 저고리, 남자는 바지 저고리입니다. 그렇죠? 여자는 치마 저고리, 남자는 바지 저고리. 이 사람이 그랬어요. 세비지 랜드로가 비너스의 곡선미도 한국 여성의 의상이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움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 당시에는 내외법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쓰개 치마로 얼굴을 가렸는데 이렇게 얼굴을 가린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해요. 그렇죠? 아, 내외법이 있어서 여자들이 다 이렇게 쓰고 다녔지. 그렇지만은 외국인들이 이것을 봤을 때 아, 저 안에 얼굴 어떻게 생겼을까? 눈, 코, 입은 어떻게 생겼고 조선 사람들은 어떨까? 라고 하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여인들도 그러 모를 리 없어요. 그렇죠? 또 조선 여인들이 중국이나 일본 여인들에 비해서 예뻐요. 동의하십니까? 강연은 아닌데요. 동의하시죠? 지금도 외국에 나가면은 한국 여성들이 참 아름답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예쁜지 못생겼는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 쓰개치마 또는 장옷을 쓰고 있다가도 조선 여인들은 밖에를 나갈 일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쓰고 나갔는데 아, 바람아 풀어다오. 왜요? 바람이 불면은 내가 이거를 건드리지 바람에 날아갔네? 라고 하면서 얼굴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얼굴을 보여주니까 약간 속내가 드러내는 거. 나 이렇게 예쁜데 좀 봐줄래? 라고 하면서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쓰개치마 장옷의 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아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비율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저고리 길이가 가슴 위치까지 와요. 조선 후기에 보면은. 그리고 그 밑에 치마를 아주 긴 치마를 입어요. 그러면은 상하의 비율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길어 보이죠. 체격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쓰개 치마를 벗고 나면은 여성성이 아주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보면은요. 굉장히 크고 넓은 치마를 입어요. 로브라고 하는 옷을 입는데 그것을 조금 입다가 보면은 이 여성들도 다 새곰새곰 치마를 걷어 올려요. 그러면서 속옷도 보여주고 다리도 보여주고 발도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여성성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데 조선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은 어쩌면은 인간의 보편적인 미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거는 서양인이냐 동양인이냐, 동양인에서도 중국인이냐 한국인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서양인들이 와서 봤을 때 우리도 저렇게 여성성을 강조하는데 그런데 아 조선에 오니까 아 치마 저고리를 만드는 직물이 좀 우리랑은 다르네. 아 그리고 여성들이 이거를 걷어 올렸는데 거기는 막 그 저기 막 철사 같은 걸 해가지고 굉장히 인위적이에요. 페티코트 입으면은 그런데 상당히 자연스럽네 이러면서 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어떤 유행이 하나 와요. 어떤 A라고 하는 패션이 유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유행을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패션 리더예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 사람들은 아유 이상해 어떻게 그런 걸 입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조금 익숙해지고 나아지고 그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면서 슬슬슬슬 입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입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엔 좀 지루해지죠. 그럼 사람들이 싫증을 느껴요. 그러면서 그 패션은 사라지고 다시 또 새로운 패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옷들도 우리가 입는 옷하고 같아. 여성성을 드러내서 가슴, 허리, 엉덩이를 막 표현하고자 하는데 조선에 와보니까 다르게 표현하고 있네. 약간 다르지만 공통된 보편적인 미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좀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네. 이것이 조선 여인들을 아름답게 보이게 했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조세프 드라 네지에르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모자에 관한 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자문을 해주어도 될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모자가 멋있었으면 그랬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 바로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관모이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가시라고 하는 모자입니다. 왜 이 모자가 그렇게 열광하게 되었느냐. 영국의 웨일즈 지방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햇이라고 하는 모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을 만드는 소재는 다르죠. 다만 이 모자 어떻게 생겼느냐, 이 모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 대우 또는 총모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있고, 햇빛을 가리기 위한 부분을 양태라고 해요. 채양 또는 차양, 양태, 햇빛을 가린다 해서 차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양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정과 양태가 구분되어 있는 이런 갓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영국에서 와보니까 우리도 이런 햇 있는데, 조선 사람들은 이런 걸 쓰고 있는데 뭐예요? 같은 듯 다른 느낌,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 멋있어, 좋아, 나도 저거 한번 쓰고 싶은데, 자기한테도 익숙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은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아 조선 사람들 남자들 체격이 좋고 건장해, 키가 커 보여 막 이런 얘기를 했겠는가 라고 하면은요, 이 당시에 조선시대 남자들 키 160cm 안팎이에요. 160cm면은요 크지 않잖아요, 그죠? 몰라요. 지금의 기준에서 크지 않았고 그 당시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이나 뭐 이렇게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작은 건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큰 키는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다, 건장하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복식에서 나오는 건데요. 자, 이 모자 한번 보세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우라고 하는 총모자라고 하는 부분이요. 대체적으로 한 20cm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 모자 있잖아요. 푹 눌러 쓰지 않아요. 눌러 쓰지 않고 그냥 머리 위에다 얹어놨어요. 기본 20cm 커집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150, 160cm 된다. 그 사람 키 170, 80 돼요. 그러면 조선시대 그런 남자 너무 키 커 보고 조선시대 남자들 건장해 이런 얘기 안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자는 그렇다 쳐요. 그럼 옷은 어떠냐? 자, 옷 보십시오. 백색의 옷을 위아래로 촥 입어요. 촥 입는데 저런 옷들이 전부 다 앞도 터지고요, 옆도 터지고 뒤도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불면 얘가 막 날려요. 그리고 여기에 고름을 묶었으면 고름끈도 날립니다. 각끈도 날려요. 아주 자유분방하죠. 그리고 안에다가 바지저고리 입고 그 위에 도포나 뭐 두루마기 입으면은 점점 옷을 껴입었기 때문에 체격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멋짐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안에다가 누비옷 입습니다. 누벼서 입어요. 그럼 누볐다고 하는 것은 옷을 되게 폭신폭신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정형성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정형화된 옷 위에다가 이런 옷을 입으면 체격은 더 커 보이고 더 건장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흑백의 조화를 이루면서 높아진 모자, 그 다음에 하얀 도포를 입으면서 남자들은 굉장히 건장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식을 입었던 조선시대 남자들을 보고 개항기 때 우리나라에 왔던 많은 외국인들이 너무나 예쁘다, 여성들은 너무 예쁘고 남자들은 너무 건장하고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놨을 때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멋지다, 건장하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을 때 얼굴이 먼저일까, 머리가 먼저일까라고 얘기한다면요, 조선시대 미인의 기준은 얼굴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래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 막 이래요. 그래서 뭐든지 특히 여자 뭐 남자들 뭐 우스갯소리 얘기할 때 모든 게 용서되는 게 얼굴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미인의 기준은 얼굴 아니고요, 머리였습니다. 무슨 조선시대 가사 같은데 한양가 이런 데 보면은 뭐 구름 같은 허튼 머리 뭐 살살 붙여 고이 비켜 편월 좋게 따 얹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편월이라고 하는 게 조각다리죠.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이 보통 이제 우리를 다리 이거 이 다리 이 머리 따은 거요. 이거를 별도로 따놓고 여기다 갖다 꽂아 넣거든요. 머리 쪽을 찐다거나 이럴 때. 그래서 얘를 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다리라고 하고 한자로 쓰면 그거를 월자, 다롤자에다가 아래자자를 써서 월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마치 조각달, 편월처럼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그런 내용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서 가운데를 묶어서 놓고 나니까는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저렇게 머리 따서 올리면 너무 예쁘겠다 이런 생각 드세요? 예? 네? 무겁겠다. 아, 딱하다. 마치 이걸 갖다가 칼을 여기다 차고 있는 조선시대 때 그 여기 그
뭐 감옥에 들어가면 여기 흉기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다가 칼 이렇게 차고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를 연상할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따놓고 뒤에서부터 틀어 올려서 만들어낸 머리가 이런 가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 웃지 못할 이야기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그 실학자인 이덕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덕무가 이제 사소절이라고 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청장관 전사 안에다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때의 풍속을 기록해 놓은 거죠. 13세 난 소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새댁이죠. 그래서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시아버지가 들어오시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아버지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체가 너무 무거워서 13살밖에 안 됐으니까 가체가 너무 무거워서 무거운데 벌떡 일어나다 보니까 이 가체에 목이 눌려서 죽었답니다. 그래서 오호통제라라고 하는 기록을 해놨어요. 그럴 정도로 이 가체가 무겁고 뭐 그 요즘에도 왜 사극할 때 보면은 여자 배우들이 사극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전부 다 그 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무슨 목디스크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눌리니까는 죽어서 오호통제라라고 하는 글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현구고래라고 해가지고 시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일명 뭐 폐백 같은 거죠. 그런데 이 가체가 없어서 현구고래를 못하는 그런 폐단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조선 영정조 때 특히 이게 심해가지고 영조 때 보면은 늘 조정에서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체 문제입니다. 와서 뭐 조정의 신하들도 늘 집에 가면은 부인들이 모든 여자들이 가체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같이 하고 싶고 그러면 가체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남편들한테 얘기하면 그 남편도 해주고 싶고 하니까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골칫거리가 됐고 그리고 그 가체 가격이 심지어는 금 몇백 냥 또는 무슨 뭐 중인의 집 10채에서 12채 막 이런 정도 되니까 그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모든 여성들이 다 그게 로망입니다. 하나에 여성들이 머리숱이 많고 크고 왜? 미인의 기준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그 가체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정에서 골칫거리가 되니까 임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영조가 머리에다 그렇게 올려놓고 싶으니 본머리, 자기 머리로 하지 말고 모자를 하나 갖다 올려놔라. 그게 뭐냐? 조바위입니다. 그래서 조바위를 여기다가 족두리. 족두리를 올려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족두리를 올려놓으라고 했을 때 영조는 그 족두리는 그냥 검정색으로 싸서 조금 위에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머리가 좀 풍성해 보이니까 이렇게 올려놓으라고 했는데 여성들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 족두리를 그냥 쓰지 않아요. 어떤 여자가 여기다가 옥을 하나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집 여자가 봤어요. 옥 하나 좀 약하지 않아? 여기다가 산호 하나 올려놓습니다. 그 옆집 여자 산호 갖고 되겠어? 호박 하나 올려. 호박 올립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보패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여자이 돼요? 아유, 한 줄은 약해. 두 줄, 세 줄. 이러니까는 이게 그냥 민족들이가 아니라 칠보족들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칠보족들을 꾸미려면 그 돈이 또 얼마입니까? 그래서 또 사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정조에 이르러서 그때는 이 가체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방이 내려집니다. 가체신금 3옥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한글과 그러니까 언문이죠. 언문과 한문본이 같이 내려집니다. 언문본이 내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여성들이 읽으라는 얘기잖아요. 왜? 이 가체는 주로 여성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들이 직접 읽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 문제가 됐던 이 가체라고 하는 것은 정조 때에 가서야 본발로 자기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머리로 됐고 그 이전에는 늘 이 가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미인의 기준을 삼는 것도 바로 이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1960년대 수출 여군이라고 한다면은 가발입니다. 그것이 결코 1960년대 새로 생긴 전통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여성들, 남성들의 머리카락이 그렇게 좋았고 중국의 사신들이 오면은 늘 조공으로 요청했던 게 바로 이 머리카락입니다.
다발이에요. 왜? 중국도 그런 고개가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머리카락을 상당히 선호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가채를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야 그러면 왜 한국은 그렇게 머리카락이 좋을까? 라는 생각이 당연 왜 그럴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잖아요. 왜 한국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유전자가? 네. 뭐 유전자가 좋다는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입니다. 물이 좋아요. 물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색조 화장보다 피부 화장을 좋아하고 선호하고 그 기초 화장이 발달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로만 씻어도 여러분들 유럽 같은 데 가보세요. 전부 다 무슨 뭐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거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 지경인데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깨끗한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뭐 물론 뭐 뜨물로 뭐 세수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금수강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머리카락이 수출되고 하는 것도 그러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그러니까 K컬처라는 게 지금 뭐 나온 게 아니라 그런 머리라든가 피부 뭐 뷰티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일이 아니라 그것이 그 전에부터 있었던 아까 말씀해 주신 DNA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국토 안에 있는 DNA가 지금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타고 더 확산되고 더 알려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자만 머리에 열광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남자도 그렇게 멋진 갓을 쓰려면은 머리에서부터 어느 정도는 기본이 우리가 뭐 어디 외출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뭐 위에 옷만 입고 나간다고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샤워하고 머리 손질하고 화장하고 여기다 대고 하라고 그랬는데 화장하고 그 다음에 옷 입고 이래야지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남자들도 겉에 옷으로 갓 쓰고 도포 입고 이랬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그 갓 안에 어떤 머리 했느냐라고 한다면 조선시대 뭐 어린 아이들은 다 뭐 머리 땄죠. 댕기 머리 땄지만 이제 성인이 돼서 관례를 했다거나 라고 하면은 상투를 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투를 틀 때 어떻게 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양의 멋쟁이들 이 상투 틀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투 크기가 이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상투 크기를 얼마로 할 것이냐. 개항기 때 외국인들이 써놓은 기록들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상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그런데 그 상투 크기는 알만하게 하는 것을 선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양의 멋쟁이들은 알보다 크지 않게 딱 알만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알만한 상투를 틀기 위해서 남자들이 어떤 노력을 했겠는가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머리숱은 천차만별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상투를 알만하게 틀려면은 머리숱이 많아도 머리숱이 적어도 고민이에요. 그래도 많은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많으면 밀면 되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거 이 정수리 우리가 보통 소갈머리라고 얘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소갈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주변 머리를 걷어 올려서 상투를 틀죠. 그런데 상투를 본인 스스로 상투를 틀 수도 있지만 그림에서 보면은 저렇게 남이 틀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상투를 틀고 그 다음에 상투를 짜줘요. 그런데 그때 상투 크기가 알만하게 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투를 짜주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런 머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 뭔가 하면은 네, 경대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참빗, 요거는 얼레빗. 보통 빗은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참빗, 잘 아시죠? 참빗은 살이 좀 촘촘해요. 얼레빗은 조금 성급니다. 그리고 형태는 약간 반달형으로 생겼어요. 참빗은 양쪽으로 이렇게 살을 붙여넣지만은요. 그리고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동곳이라고 하는 비녀입니다. 그래서 이 상투 크기는 얼마나냐 하면은 한 5에서 7cm의 높이, 그 다음에 여기 둘레가 직경이 한 2.5cm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의 상투이면 돼요.
거기다가 저렇게 상추를 짜주고 나면은 상추가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비녀를 꽂아야 되는데 그 비녀의 이름이 동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 비녀를 꽂아요. 그러면 이제 상추가 틀어진 거죠. 그럼 이게 끝이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조선시대 남자들은 이 머리카락이 틀어지는 거를 견디지 못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헤드밴드라고 하는 망건을 치죠. 그런데 이 망건을 치면은 이 망건 한번 보세요. 가운데는 지금 망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앞니마가 이게 지금 이제 앞니마 부분에 오거든요. 그럼 여기가 망사니까 앞니마가 얼마나 훤한지 그걸 드러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위아래로 약간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데 위를 당이라고 하고 밑을 편자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끈이 달려있는데 그 끈을 당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줄을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있으면은 사람들의 머리 둘레는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원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당줄을 잡아당기면은 다 자기한테 맞게 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줄을 잡아당겨서 자기 머리에다가 탁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앞니마에 망사가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잡아당겨서 당줄을 잡아당겨서 망건을 조이고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걔를 관자에 걸고 상투에 걸어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앞에 망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앞에 이마에다가 딱 붙여놓으면은 이 이마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남자들은 이 앞니마가 훤한 거, 한마디로 대머리, 이것을 출세상이라고 해서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다가 망건을 탁 쳐요. 그리고 나서 아까 위아래 당줄을 딱 누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풀러내고 나면은 오히려 여기가 한 0.3cm 정도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게 친답니다. 그래서 이덕무가 또 청장관전에 써놨어요. 요즘 남자들 참 이러면서 그 망건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수발하기만 하면은 되는데 왜 그렇게 단단히 쳐가지고 그거를 풀고 나서 피가 흥건하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게 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몰라요? 제가 묻고 싶어요. 이덕무한테. 왜 그걸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다 그거 아니까 그렇게 쳤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여기 이마가 훤한 이마를 들여보내요. 드러나 보이게 해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서 딱 눌러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어떻게 돼요? 톡 튀어나오죠. 짱구됩니다. 우리 여기다가 꺼졌다고 뭐 맞아요? 보톡스 맞아요. 왜? 여기 꺼지면 늙어 보이니까 여기다 보톡스 놔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마가 팽팽해지죠. 젊어 보입니다. 그죠? 망건 쳤어요. 젊어 보여요. 그리고 이 망건 끈이 이 눈썹 위에 한 2mm 정도 위에 올라온 데가 탁 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보톡스 맞으러 가고 뭐 이렇게 리프팅 하러 가고 그럴 때 1cm 올려주세요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1cm 올려주면 괴물처럼 돼요. 2mm만. 한 듯 안 한 듯. 남이 봤을 때는 안 한 것 같은데 젊어 보인다. 무슨 일일까? 너 뭐 했어? 막 이런 얘기 듣기를 좋아하죠.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망건을 탁 치니까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요. 눈꼬리가 딱 올라가면서 사람이 긴장감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느끼는 감정은 어때요? 이 할아버지 샤프해 보여. 세련돼 보여. 그렇지 않나요? 얘가 이렇게 쳐져 나이 들면은요 막 쳐져요. 옆에서 보면 얘가 막 덮어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다 망건을 쳐가지고 2mm 더도 말고 2mm만 탁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너무 세련돼 보이고 사람이 샤프해 보이고 이렇게 됐는데 조선시대 남자들이 이걸 아는데 매일 치는데 망건을 그럼 이거를 자동으로 알게 됐는데 왜 그거를 거부하겠어요? 피가 나면 좀 어때요? 그 다음에는 낫겠지. 딱지가 안고 딱지가 떨어지고 나면은 문제 없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할 사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조선시대 남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아주 그냥 긴장된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망건을 단단하게 치고 나면은 남자들이 편두통을 그렇게 알았대요. 너무 단단하게 치니까. 그렇지만은 편두통 그 가지고 좀 참아야죠. 멋있어지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편두통 그쯤이야 라고 하고 단단히 칩니다. 대신 이거를 할 때 보면은 여기에 제가 안 갖고 왔네요.
살점밀이라고 하는 요만한 막대기가 남자들 머리에 꾸미는데 필수 부속물이에요. 살점밀이라고 합니다. 살점이 어디냐면 요 관자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얘가 너무 단단하게 차가지고 편두통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 살점밀이라고 하는 게 여기다 원래 빠져나온 머리카락을 집어 넣으려고 사용하는 도구지만 얘를 편두통이 왔을 때 슬쩍 집어넣어서 살짝 걷어 올려요. 그러고 나면은 그거를 갖다 조금 그 고통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편두통 그쯤이야 좀 참을 수밖에 참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마 이덕무도 그렇게 만건을 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죠. 네. 그 개항기 외국인들의 기록에서 보면은요, 조선은 모자의 나라다라는 말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정말 그렇게 많은 모자가 있었나? 제가 태어나서 제가 뭐 어려서부터 자라서 봤을 때는 이미 이제 단발령이 다 내려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자를 그렇게 쓰는 경우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공부하면서 그게 그래? 맞아? 진짜야? 그랬어? 막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선시대 때 보니까는 다양한 모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지금 이제 뭐 다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대표적인 모자를 갖고 왔다면 이게 바로 가시죠. 보통 이제 검게 칠해져 있다라고 해서 흥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저렇게 지금 저기에서 보시면 대우라고 하는 총모자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위로 머리 위로 올라온 부분 총모자하고 양태 부분이 나뉘어져서 이거를 따로따로 장인이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총모자와 양태를 연결하는 입자장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모자가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해서 빨리빨리 만들어서 이제 유통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런 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자가 햇빛을 가리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이 모자를 썼는데 과연 어떻게 썼느냐 라고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 모자에 이 총모자 대우 부분이 있는데 이 대우 부분에 열려 있고 여기에 양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머리에다가 쓰려면 이 머리 테두리 안에 머리 둘레 안에 얘가 씌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모정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요. 그러니까는 이 머리 둘레를 덮지 못해요. 덮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다가 모자를 쓴다라고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라 쓰지 못합니다. 요 모정이 둘레가 좁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머리 통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얹어 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그냥 얹어만 놓으면 금방 뭐 조금 움직이면 얘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끈이 상당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간 밑에다가 턱끈을 만들어서 여기다 가수로 비단으로 각끈을 묶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실용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기 신분을 과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폐역이라고 하는 이 그 폐역으로 만든 이 끈, 각끈 이게 신분을 구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나의 경제적 능력은 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쭉 해서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배 밑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긴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쓰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뛴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 폐형이 가슴을 툭툭 치면서 도저히 뛸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차려입고 나면은 기본적인 발걸음 자체는 아주 팔자 걸음으로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조선시대의 선비를 생각하면은 여유로움이 극에다라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모자, 복식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저 가시라고 하는 게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저 모자에 여기 이게 이제 맨 처음에는 여기가 다 대나무를 아주 가늘게 쪼개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총모자는 말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양태는 대나무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아주 고급은 진사립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비단을 더 씌워요. 그리고 여기다가 오치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저 흥립이거든요. 그러면은 저 흥립의 무게가 과연 얼마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할까요? 보통 우리가 계란이 있잖아요. 계란이 50g입니다. 계란 50g이에요. 그럼 저 모자 몇 g쯤 됐을 것 같아요?
150? 500g? 1kg? 1kg 모자에다가 머리에다가 쓰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도 목 디스크 오죠. 저 무게요? 15g이랍니다. 엄청 가벼워요. 그러다 보니까 비바람에 약합니다. 그래서 남자들 저거 쓰고 다니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김동완 통보관 없습니다. 김동완 누구지 알죠? 누구예요? 일기예보 해주는 사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막 나왔던 그 아저씨. 김동완 통보관 맨날 나옵니다. 오늘은 우산을 가지고 가시라고. 근데 조선시대 때 그 말 해줄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저 귀하고 귀한 갓이 갓을 쓰고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저 갓을 망가뜨릴 순 없잖아요. 그럼 조선시대 남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요 소매, 도포가 됐든 뭐 그 포에 보면은 소매가 굉장히 넓어요. 이게 거의 무슨 보스턴 백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메모지도 넣어놓고 부채도 넣어놓고 우산도 넣어놔요. 그런데 우산이 지금 같은 우산이 아니라 모잠대 우산입니다. 갈모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겨서 줄부채처럼 이렇게 좁아져요. 조그맣게. 그러다가 비가 오면은 걔를 쫙 펼쳐서 이 갓 위에다 쓰면은 이 갓은 젖지 않아요. 옷도 젖지 않습니다. 그런 모자를 여기다 갖고 다니죠. 그래서 이런 갓을 쓰지 못하고 얹어 놓아야 제맛입니다. 얹어 놓아야. 그러다 보니까는 갓건으로는 딱 묶고 여기다 폐형 들이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또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총모자 부분이 기본 한 20cm 되니까 쓰면은 여기 머리를 한 이만큼 가려지니까 한 5cm, 10cm는 최소한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쓰지 않고 얹어만 놓으니까 그 모자의 총 부분이 그대로 살아있지요. 총모자 부분이. 그러니까는 자동적으로 키는 커 보이고 체격은 건장해 보일 수밖에 없는 복식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남자들만 모자? 남자들의 모자만 멋있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의 모자는 어땠느냐? 자, 개항기 때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들이요. 모리스 꾸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외교관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조선에서 갈 때, 파리로 갈 때 가장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조바위라고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인 여인들의 모자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게 저게 아얌입니다. 거의 머리 여기 둘레 부분에만 쓰고 뒤에 댕기처럼 늘어지는 거죠. 제가 첫 페이지에 놨던 그 여성, 앞에 짝다리하고 있는 여성이 쓰고 있는 모자도 아얌입니다. 뒤에 길게 댕기를 드리우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가 쓰고 있는 것이 조바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자가 쓰고 있는 것이 남바위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겨울에 쓰고 있는 모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운데든 첫 번째든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전부 다 정수리 부분이 비어 있어요. 모자라고 하는 것은 추위를 막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뭐 비바람을 막거나 그럴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전부 다 정수리 부분을 비워놨습니다. 왜? 다리는 따뜻하게 머리는 시원하게 라고 하는 그런 건강상의 이유도 있지만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요. 여기 비어있는 부분을 산호줄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호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려요. 그리고 요 이마 부분에서 내려오는 봉수리 또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런 것들이 어떤 모자든지 다 있어요. 이 봉수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얘가 조금만 움직이면 또 살랑살랑 흔들려요. 그리고 뒤에서도 흔들립니다. 더군다나 이 조바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가 이 조바위를 쓰기 시작하면서는 머리를 위로 틀어 올리는 게 아니라 쪽머리를 쪘습니다. 쪽머리를 치다 보니까 여기에 쪽이 있으면은 모자를 쓰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바위는 이 뒤가 이렇게 파져 있어요. 쪽이 나올 수 있게. 아주 조선 여인들의 머리 스타일에 맞춤형 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조선은 모자 발명국이다. 모자의 왕국이다. 내가 제일 가져가고 싶은 것이 저 조바위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적인 멋을 내고 있다가 산호줄이 흔들리고 봉줄이 흔들리면서 상당히 역동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요, 옷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모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바위라고 하는 것이요. 요 앞에 요렇게 얼굴의 요 부분을 요 광대뼈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좀 광대뼈가 나온 스타일이에요. 광대뼈 부분을 좀 가려줘요.
그러면서 얼굴을 이만큼 가리면서 얼굴을 작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 여성들은요, 얼굴을 작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이마, 코, 턱에다가 분을 하얗게 발라요.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조바위 같은 걸 써가지고 여기를 가려주면서 얼굴을 중앙집권, 이목구비가 중앙집권 되게 이렇게 해서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까지도 가져온 것이 바로 이 조바위이고요. 남바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붉기도 하고 그 다음에 털도 되면서 추위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멋도 살려주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자를 보고 전부 다 우리나라가 모자 발명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아까 뭐 조세프 드라 네지에르 같은 경우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자문을 해주어도 될 수준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진짜 가슴에 와서 탁 박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아주 뭐 모자라든가 머리라든가 이런 거 말고 아름다운 K 패션에서는 또뭘 꺼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복색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조선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흰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흰색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이런 강의를 가서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옷이 백색이라고 하는데 백색에 대한 감정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너무 뭐 순수해요. 천진난만해요. 뭐 밝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전에 저도 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웠냐면은요. 이 백색이 비애의 색이다. 슬픔의 색이다, 애상의 뭐 색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면은 일본인 민속학자 야나기 문에요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한 민속학자이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이런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백색은 흰옷을 입음으로써 영원히 상, 초상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고, 그리고 색채 결핍과 슬픈 애상의 미를 표현하는 것이 백색이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외국인들은 대부분 아까 조르주 뉴르크 같은 조세프 드라 네지에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화가들입니다. 색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한국에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얀색 옷을 입었는데 늘 축제 같은 분위기다. 이런 걸 느낀다. 아주 밝고 활기차다. 역동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조선의 거리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다양한 하얀 옷 물결이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마치 음색의 향연 그 자체이다. 라고 하면서 흰색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흰색, 화이트.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말하는 백색이라고 하는 거, 이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화이트만 있는 것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색이라고 하는 색이 기본이에요. 바탕색이죠. 그 바탕색 소색은 원래 직물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면이나 마나 뭐 이런 것들, 포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나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색깔은 연한 베이지색입니다. 그게 바로 소색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옷을 해입고 나면은 그거를 빨래를 하죠. 방망이를 두들겨서 빨고 풀을 먹이고 햇볕에 널고 그러면은 점점 탈색이 되면서 흰색화 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흰색이 만들어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백색의 향연이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색에서부터 흰색까지 아주 밝은 흰색까지 이 백색의 그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한국인의 복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흰색에다가 거기에 끼워지는 아주 조그만 색깔, 좀 강조되는 어떤 그 특징적인 색깔을 집어넣는 부속품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흰색과 부속물의 조화가 상당히 아름다우면서 역동적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백옷같이 밝은 흰색에서 거칠고 투박한 흰색까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소색에서 아주 하얀 흰색까지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선시대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부채를 들고 다녀요. 근데 부채 밑에 보면은 매듭이 있고 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선춘데 그것도 이런 데다 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옷 안에서 보여지는 거죠. 특히 조선시대 남자들 옷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입어보셔서 알겠지만은 바지통 하나에 몸이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잖아요. 입어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굉장히 크고 풍성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볼품없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거를 묶고 있는 허리끈, 거기에 띄어져 있는 데님, 거기에 늘어져 있는 주머니,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너무 아름답더라. 그러면서 옷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늘 살아 움직이다 보니까 축제 같다, 밝다, 이런 이야기들을 써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이 기본이지만 그 흰색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속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어떤 백색과 흑색 또는 청색과 홍색의 조화가 아름다운 복식 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 복식의 특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흰색 두루마기 도포 안에 보라색의 누비옷,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주머니에 청홍의 주머니, 그리고 주머니가 그냥 비단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수를 놓잖아요. 여인들이 자기 남편이 출세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구름 무늬를 수놓습니다. 구름이 상징하는 게 출세예요.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과거에 급제했으면 좋겠다 라는 염원을 담고 있죠. 우리 남편이 아니면 우리 시부모님이 오래오래 장수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뭐 부귀 또 뭐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다남 뭐 백복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으면서 그런 염원을 담아 넣은 것이 바로 우리나라 복식의 특징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보통 이제 파스텔 톤의 옷인 것 같지만 치마색은 이렇게 남색, 그 다음에 장옷이라고 하는 옷은 두르는데 그런 것들은 뭐 보통 이제 녹색, 초록색 같들을 많이 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보고 여자들의 옷 중에서는 머리 위에 쓰는 녹색이나 청색 옷감으로 만든 장옷이 가장 특이하다 그러면서 그런 옷들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흰색과 조화를 이루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옷들의 조화 이런 것들을 참 잘 만들어낸 것이 우리나라 복식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한복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옷은 투피스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아, 투피스 스타일? 뭐야? 자,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출발은 다 똑같아요. 위에는 의, 아래에는 상 또는 고를 입어서 상의 하상으로 위아래가 나뉘어진 이런 복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처음부터 심의라고 하는 이렇게 위아래가 길게 이어져 있는 포를 입기 시작을 하면서 의를 입고 상을 입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여기서도 의를 입고 상을 입는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가 흔히 알기를 중국은 원피스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이 청나라 복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청나라는 치포라고 하는 치파오, 기포라고 하는 치파오를 입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도 처음에는 긴 것도 있었고 투피스 스타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자기네 나라화하면서 원피스 스타일로 바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야요이 시대 때 보면은 이렇게 관두이, 머리에다가 푹 뒤집어 쓰는 관두이 형태의 의를 입고 그 다음에 치마를 입고 그러다가 모모야마를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고소대, 후리소대라고 하는 옷으로 위아래가 전부 다 붙어있는 그래서 온몸을 은폐하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면서 자기 나라화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유고, 저고리하고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 위에다가 여자가 상이라고 하는 치마를 입었죠. 그것이 뭐 당나라 때 영향을 받으면서 통일신라 시대 때는 이렇게 의를 입고 그 위에 상을 입는 형태로 바뀌기도 했지만 다시 또 고려시대 때가 되면은 이렇게 상을 입고 그 위에 유를 입는 저고리를 입는 형태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제 복식이 정착된 조선 후기에 치마 저고리를 보면은 짧아진 저고리 길어진 치마 그죠? 이런 형태의 투피스 형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어떠냐? 투피스라고 하더라도 옷감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고 흐르는 듯 하다 보니까는 위아래가 붙어 있는 스트레이트 양식을 만들어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소대 또는 후리소대라고 해가지고 기모노를 입으면서 위아래가 붙어 있는 이런 옷들을 입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나라로 특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에 위아래가 나뉘어진 투피스 스타일로 입었고 이 옷을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일본의 학자들도 조선의 옷은 투피스 형식이라 굉장히 아름답다.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조선 초, 1530년대 되니까는
저고리 길이가 어디까지 와요? 허리까지밖에 안 와요. 아까는 어디까지 왔느냐면은 엉덩이까지 왔습니다. 엉덩이를 살짝 덮을랑 말랑 뭐 이런 한 70cm 내외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게 짧아졌어요. 조선 중기가 되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짧아졌어요. 그렇죠? 조선 후기가 되니까는 얼마나 짧아졌어요? 엄청 짧아져서 저고리가 유두를 가리지 못할 정도로 짧아졌습니다. 정말 많이 짧아졌을 때 저고리 길이가 몇 cm냐면요, 19cm예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손을 이렇게 쫙 폈을 때 이게 몇 cm냐면은 대체적으로 20cm 내외입니다. 그러면은 한 뺨이 되지 않을 정도로까지 짧아졌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짧아졌겠는가? 뭐의 의식이, 뭐에 대한 인식이 싹텄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를 여성성의 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패션 리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입니다. 기생은 8대 천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늘 남자들의 뭐 우리가 뭐 시서화해 능한 뭐 쉽게 말해서 엔터테이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남자들의 소나기에서 놀다가 뭐 가차 없이 버려지는 그런 비운의 운명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 여성들은 한 남자의 첩이 돼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성들이 뭘로 제일 어필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눈으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게 뭐냐? 복식이죠. 그리고 옷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특히나 이런 기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경국대전에서부터 금제에서 자유로워요. 기생들한테 비단 입는 거 막지 말라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옷들을 자주 입을 수 있었고 특히 이런 기생들 같은 경우에는 왕실에 있으면은 상방기생이라고 해가지고 침선비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임금님, 우리 왕비마마께서 옷을 예쁘게 멋있게 입을까 생각을 하고 늘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여성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예뻐 보이게 만들까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꽂혔을 것이고 그러면서 조선 후기가 되면서 점점 저고리 길이는 짧아지고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니까 치마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맨 처음에 허리에다 입었던 것이 점점 짧아지더니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가슴까지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슴까지 올라오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치마를 보니까는 가슴으로 올라왔는데 이 가슴이 우리 몸에서 가장 입체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이 치마 말기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복식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보이다 보니까는 어떻게 했느냐. 여성들한테 이 가슴 가리개 일명 브레이지어죠. 우리나라의 브레이지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그럼 그렇게 됐느냐? 저 옆에 한번 치마 보세요. 뭐 잘 아시겠지만 치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천이 여섯 조각, 뭐 여덟 조각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허리 말기가 붙고 여기에 허리 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돌려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가장 입체적인 가슴 위에다가 올려 입으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흘러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가리기 위해서 가슴 가리개, 허리띠를 맸죠. 허리띠를 매면서 어떻게 되냐? 여성성. 여성성을 강조할 수 있는 곳이 가슴입니다. 그리고 허리예요. 그리고 엉덩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고리 길이는 짧아지고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그 다음에 허리에 끈을 묶으면서 엉덩이를 부풀리기 위해서 속옷을 많이 입게 되는 그런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하후 상박이라고 하는 새로운 스타일입니다. 하후, 아래를 두껍게, 상박, 위를 긴박하게 줄이는 그런 스타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체를 부풀려 입으려면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서양 같은 경우에는 패치코트를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선은 다리속곳, 여기 맨 안쪽에 보는 게 이게 팬티 같은 다리속곳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속속곳, 그리고 바지, 그 다음에 단속곳, 그 다음에 너른바지, 그 다음에 무지개치마, 또 대중치마 이렇게 속옷을 많이 겹쳐 입고 겉에 치마를 걷어 올리면 엉덩이가 자동적으로 부풀어지는 그래서 엉덩이를 강조할 수 있는 이런 복식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가 기생들한테만 입혀진 게 아니라 왕실에서부터 일반 서민들까지 전부 다 입혀지는 거죠. 그러면은 왜 그것이 과연 그렇게 그 당시에 유행하면서 입혀졌겠는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속옷을 아까 다리 속옷에서부터 속속옷,
바지, 단속옷, 너른바지, 무지개치마, 대심치마를 입은 모습이에요. 무지개치마까지 입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치마를 입으면은 오른쪽의 여인처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입었느냐? 왜 이렇게 입었냐라고 한다면은 여성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옷이 아름답다라고 느낀 거죠. 그럼 정말 그렇게 생각했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이정부가요, 청정관 여성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요즘 여자들은 정말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도 옷이 조그맣길래 내가 입어봤대요. 그 저고리를 끼워봤더니 벌써 여기 들어가면서 여기가 피가 안 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벗으려고 하니까는 안 벗어져서 잘라서 입을 수밖에, 잘라서 벗을 수밖에 없었다. 5호 통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저거는 다 기생들의 아양 떠는 모습에서 나온 옷으로 복요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요라고 할때 복자는 입을 복자에다가요. 요자는 요사스러울 요자 있죠. 계집 여자변에 이렇게 쓰는 요사스러울 요자도 되지만 그게 아름다울 요자도 됩니다. 복요다 할때 요사스럽기도 하지만 그 요사스러운 게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사대부 남자들이 기방에 드나듭니다. 기방에 드나들고 보니까는 그 기녀들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자기가 봐도. 그래서 집에 가서 처첩들한테 부인도 입으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남자가 와서 남편이 와서 자꾸 기방에만 가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아, 부인도 저 치마 저고리 좀 입으시오 라고 하면은 안 입을 여자 없을 거예요. 뭐 다른 것다 차치하고라도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원하니까 입었을 것입니다. 그 전달자가 누구냐? 전달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복식이 유행을 확산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데 그 전달자의 역할이 자기 남편이라면 그 옷이 확산되는 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복식이 조선 후기에 왕실에서부터 일반 민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그런 스타일을 입게 되는 거죠. 물론, 입는다 하더라도 왕실에서 사용하는 직물과 일반 서민이 사용하는 직물은 달라요. 그렇죠? 지금도 뭐 어떤 옷이 유행한다. 우리가 뭐 샤넬의 어떤 옷이 유행한다라고 하지만 샤넬에서 만드는 스타일하고 똑같을 수는 있지만 그 직물이 뭐 남대문에서 파는 거 하고 백화점에서 파는 거 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스타일을 입지만은 그런 직물은 차이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우 상박이라고 하는 여성성을 드러낼 수 있는 옷은 다 똑같이 입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우 상박을 입는데 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그만큼 우리나라 치마 저고리라고 하는 것은 입는 사람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치마 저고리를 저는 상당히 예술적이면서 창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입었느냐에 따라서 복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복식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성의 곡선미는 비너스의 곡선미보다도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입을 것인가?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 있잖아요. 우리만 그러면 여성성에 눈을 떴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서양에서도 이미 17, 18세기가 되면 여성성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인 시모어의 초상화를 보면은요, 여기에서도 여성성을 대표할 수 있는 가슴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을 네모나게, 데콜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네모나게 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여성의 큰 가슴은 늙은이, 내지는 천박한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성성을 드러내고 싶지만 아주 억압해서 바짝 누르고 있는 이런 모습의 여인들이 그려졌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수잔 프루망의 초상에서 보면은 가슴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서 이 당시가 되면은 이런 여인들을 아름답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지금 마리 앙투아네트를 보면은 장미를 든 데서 여기서도 지금 여기에다가 가슴을 파내고 그다음에 여기에 데콜테 장식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바뀌면서 가슴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시대입니다. 우리나라랑. 그러면서 우리나라 여인들도 가슴을 드러내기는 했는데 우리는 저고리 길이를 짧게 하면서 아래로 가슴을 드러냈는가 드러낸 반면에 서양에서는 위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차이는 있어요. 이거는 뭐 문화적인 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가슴에 대한 여성성에 대한 이해고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성을 대표하는 것이 또 허리와 엉덩이가 있습니다. 자, 허리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를 강조하려고 하니까는 허리를 강조하니까는 이 바스트를 올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보통 이게 우리가 콜셋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막 콜셋을 입는데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로브를 입으니까 허리를 굉장히 조여지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부풀린 이래서 여성성을 살린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안에다가 패치코트를 많이 입어가지고 보통 문으로 그냥 이렇게는 나갈 수 없는 그래서 옆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개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으로까지 만들 정도로 여성성을 강조한 드레스, 로브 아라 프랑세즈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까 보셨잖아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으니까 허리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걷어 올려서 입으니까는 엉덩이를 부풀리고 그리고 그 엉덩이를 부풀리기 위해서 많은 속옷을 입었고 그리고 또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창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러면서 속옷을 위에 안 보이는 데는 포나 뭐 조금 허름한 직물로 만들고요. 밑에는 비단으로 만들어서 이거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맨 오른쪽에 너른 바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바지를 넓게 입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단을 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지를 붙여요. 그럼 한지를 붙이면 거기가 빳빳해지잖아요. 그래서 치마를 입으면 그게 더 이렇게 퍼지게 그걸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너른 바지의 표현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이런 것들은 무지개 치마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3단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5단, 7단, 9단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9단까지 되어 있으면 더 부풀어 올리는 거죠. 그리고 치마를 걷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좀 약간의 아니 조선시대 여자들이 다 이걸 입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입는 거는 왕실에서 입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리속꽃, 바지, 단속꽃 이런 정도 그런 정도 입고 걷어 올리면은 어느 정도의 실루엣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정말 왕실 같은 내지는 기녀 같은 그런 실루엣은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우상박형의 그런 새로운 스타일을 따라하는 모방하려고 하는 여성들의 심리는 충분히 받아들여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 공통의 언어 여성성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만들든지 간에 여성임을 드러내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만국의 공통어다. 다만 어떻게 보여주는가, 무얼로 보여주는가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입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여성들의 어떤 창의적인 그런 미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녀들이 이렇게 입었을 때 아무리 남자들이 뭐 부인도 입으시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 아름답구나 예쁘구나 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인식에 흘러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옷들을 다 받아들이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 서민들에게까지도 전부 다 받아들여진 그런 공통적인 미의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성성이다. 네. 그래서 한국인의 미의식은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인과 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조금씩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이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복식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기반에 흐르는 것은 보편적인 아름다움과 창의적인 아름다움의 조화. 그 다음에 정적인 아름다움과 동적인 아름다움의 조화. 그 다음에 단순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속물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끈이 흔들리고 고름이 흔들리고 허리띠가 흔들리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거 그러면서 만들어낸 최고의 스타일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도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K컬처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났느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킹덤에서 지금 저게 갓이에요. 세계인이 열광한 저 갓. 아까 15g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게 보면은 대나무를 얇게 쪼개서 양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쫙 오잖아요. 그러면은 햇빛이 투과가 되면서 여기에 약간 음영이 집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 그것을 쓰고 있는 남자의 어떤 그런 신비로움, 이런 것들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가끈도 가끈이지만 폐형의 흔들림, 이런 것들이 어떤 보효의 미를 창출하는 그런 원동력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BTS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제일 핫한 우리나라의 그런 가수 아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한복을 입으니까 그 옷에 또 열광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그것도 우리 옷이다. 다 중국 옷 다, 너네가 입은 거 다 우리 명나라 때 옷이거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한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프라고 하는 것은 한족이잖아요. 한, 물수변에다가 쓰는 거. 그 한족의 복식을 한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의 한민족이 입는 것을 한복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한복이라는 말도 탄생한 지 그렇게 오래된 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는 한복. 한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새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이런 데서 보니까는 전부 다 조선시대 옷이고, 그 옷이 명나라 때의 옷과 비슷하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흥하면서, 예전에 2018년인가요? G20 대회가 있을 때 외국에 전부 다 그 원수들이 왔잖아요. 대통령이면 뭐 이런 사람들 왔을 때 중국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옷 입혔는지 아세요? 다 지파오 입혔어요. 여기 우리가 보통 이게 차이나 칼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중국 옷이라고 우리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버려버리고, 우리 그 옷 우리 옷 아니야. 그거는 만주족의 옷이고, 우리 옷은 명나라 때 옷이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입은 옷 다 우리나라 옷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한푼 논쟁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원조를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막 좀 목소리가 좀 격양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문화는 늘 흐르는 겁니다. 교류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뭐 몽골 시대 때 몽골과 고려, 그러면은 몽고 풍이 있고 고려 양이 있고, 조선 시대 때 물론 명나라 복식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왕실의 복식만, 그리고 관복에서만 받아들인 거지 일반 백성들의 복식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너네 나라 옷 입어, 니네 풍속에 맞는 옷 입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질서 속에서 조선의 위치를 갖다 보니까 청사를 했죠. 관복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관복 입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지만 이게 문화가 교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였으면은 그 받아들인 게 변치 않고 그대로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 사람들한테 맞아야 되고, 그 나라 풍속에 맞아야 되고, 그래야지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늘 우리나라화 되는 거죠. 조선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에 됐다가 그 다음에는 또 변해요. 조선화 됐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시대가 바뀌고 나면은 새로운 복식이 만들어져요. 왜? 옷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패션이기 때문에 늘 변해야지, 고여 있으면 그 옷은 절대 입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패션이기 때문에, 저렇게 중국처럼 원조 논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복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식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발전한 우리의 복식,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과 접목된 우리의 한복에 대해서 세계인이 입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한복은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런 컨텐츠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한복을 좀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